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좀 경제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비 관련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됩니다. 일단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기업이죠. 펩시코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오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가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 나오면서 숨은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슈퍼마켓에선 이전보다 포장지가 작아진 제품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가격을 바꾸지 않고 상품 용량을 줄이는 등의 숨은 인플레이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금융사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6월 무역 수지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5월의 중국 수출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 물자의 수요가 좀 줄면서 수출 증가세는 다소 낮은 상황이다라는 언급들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 오비거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